안녕. 명수예요. 오늘도 엄마 아빠와 함께 공과 공부를 해보아요. 함께 오늘의 제목을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오늘부터는 준비물을 중간에 챙겨볼게요. 네, 전도사님. 명수쌤,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나요? 당연하죠.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침 제자들에게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떡과 물고기를 들고 기도하신 뒤에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딩동댕! 오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했네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네.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셨는지 알아보아요. 전도사님, 그 전에 준비물을 먼저 챙겨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함께 준비물을 챙겨볼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어린이용 교재 17과 어린이용 스티커지 17과 풀이에요. 준비물을 챙기고 다시 만나요. 정말 멋져요. 함께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어디죠? 지붕도 있고 방도 있어요. 아하, 여기는 집이에요. 맞아요. 집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와,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주셨을까요? 함께 하나씩 알아보아요. 자, 명수쌤이 들고 먼저 문을 열어볼까요? 문을 문을 여니까 누가 계시나요? 엄마랑 아빠가 서 계셔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마와 아빠를 주셨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이번에는 이 그릇의 뚜껑을 열어보아요. 네. 우와, 무엇이 있나요? 밥과 맛있는 반찬이 있네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냠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는 이 상자를 열어볼까요? 네. 와, 무엇이 있나요? 인형과 장난감 자동차 공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장난감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놀며 마음이 쑥쑥 자랄 수 있는 거였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책꽂이의 서랍을 열어보아요. 네.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책이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이렇게 많이 받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해야 해요.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은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함께 감사해요 스티커를 어린이들의 마음에 붙여보아요. 네, 자, 전도사님. 한번 감사해요 스티커를 네. 붙여볼까요? 자, 친구들이 볼수 있도록. 친구들이 볼수 자, 붙이고. 스티커를. 하나 더. 자, 예쁘게. 짠, 정말 정말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구호를 외쳐보아요. 시작! 예수님이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영화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꼭꼭이요. 이번 한 주도 감사하며 살다가 다음 주 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